오늘은 이제 전포동입니다. 네. 아, 부전동 하니까 바로 궁금해서 전포동 연결해서 이제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포동 첫 번째는 확실히 부전동보다 수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서면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높은 거 흥미진진하게 제일 끝에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부터 봅시다. 네. 이 당시에 이제 평당 2,800 확실히 좀 쌉니다. 거의 그렇네요. 부전동은 평당 1억대였거든요. 네네. 1억에서 좀안 되게 6천부터 1억대였다면 여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천만 원대 주고 산 것보다 3천만 원대 주고 산게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전포동 339-15번지고요. 이게 전포동의 339-15번지. 여기 노선 괜찮은 노선이다. 파리바게트도 있고, 파리바게트 서면, 전포동의 파리바게트 라인입니다. 이제 전포대로 넘어서네. 예, 넘어서고. 예. 자, 여기 새마을금고 옆에 여기 파리바게트 요 건물이고요. 요게 이제 2014년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 아, 할인마트 요거죠. 할인마트였네요. 예,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 파리바게트 이래 들어왔고요. 요때 이제 14억 9천 주고 평당 2,811만 원, 대지 면적 53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지금 24년 7월 기준으로는 31억 평당 5,800 정도 이렇게 합니다. 시세 얼쭉 맞는 것 같다. 자, 하고 지금은 요 모습입니다. 요래서 여기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요것도. 그렇죠. 예. 야, 건물주가 짱이네. 뭐, 손안 대도 되네. 그렇네요. 그래서 시세 상승률은 108% 정도 올라서, 이제 14억 9천 주고 사서 16억 1000 정도 올라서, 현재는 31억 정도. 그래서 평당가는 5,861만 원. 내가 대출 꼈다면 5억 9,600 주고 사서, 지금 이제, 예, 15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3번 물건 전포동 674-7번지입니다. 그래서 전포동 674-7번지. 와, 요 삼각형 완전 짜투리 땅이다. 짜투리 땅이고, 여기 사이길이고, 여기 NC백화점 뒤쪽이네요. NC백화점 그렇네요. 뒤쪽이 일방 통행길입니다. 대부분 요렇게 해서 좀탁 지나가지 않아요? 맞아요. 지나가는데 여기에 삼각형 땅. 그리고 자, 요건 것 같은데, 시대전자. 시대전자 요거. 요거고, 이게 2014년도 모습 봅시다. 이쪽입니다. 여기, 요거 시대전자 그대로네. 2014년도, 그대로네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네. 시대전자 요 모습일 때, 얼마 주고 샀냐면, 19억 2천, 평당 2,746만 원 해서, 요때 막 NC백화점 들어오고 1대인가?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에서 요렇게 크게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얼마냐? 이제 52억 해서 평당 7,400 정도. 그래서 시세 차익은 32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171% 올랐어요. 와, 부전동보다 높다, 이거는 네. 맞죠. 이게 시세 상승률 넘버 2네. 그래서 내가 만약 대출 끼고 샀다면 수익률은 244%로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좋네. 그렇네요. 19억 2천 주고 사서 지금 이제 32억 7천 올라서 52억. 크게 바뀐 거 없고, 임차인이 그렇게 싹네, 잘 맞아요.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 동네 분위기가 바뀌니까 확실히. 맞죠. 나중에 이제 NC백화점이 이제 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 올라오면 더 여기에 상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예. 그 요런 전기 하시는 분들의 주 라인이었는데, 다른 곳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잘안 바뀌는 곳이긴 합니다. 맞죠. 네. 그래, 나는 여기가 계속하다 안 바뀌더라고요. 네네. 여기만 조금 유독, 네. 지조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조 세신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상권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로드뷰를 이렇게 넣어서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요런 게 바뀌었고,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다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상권이 주로 없었거든요. 네, 그냥 주택가 느낌이었죠. 네, 핫한 음식점, 핫플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 관심사에서는 여기를 많이 갔는데 네. 사실상 핫플이 안 생긴 여기가 시세 상승은 높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세 상승이랑 임대차 잘 맞춰지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 상승은 결국엔 건물 가치 상승이 아니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땅값이 많이 오르는 곳을 봐야 되고 내가 월세를 좀 받으려면 이렇게 이제 핫플이 들어와서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시세 차익형 목적으로 꼬마 빌딩을 보느냐 임대 수익형 목적으로 꼬마 빌딩을 보느냐에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점포동 309-19번지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네, 여기도 점포 사거리 대로변입니다. 점포 대로변이고, 자, 이 점포 대로변에, 자, 코너가 아니니까 이 옆에 나무에 가리는 요거죠. 사실 이 상가 건물이 나무에 조금 가리는 이런 것도 간판을 좀 가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로변 코너는 아니고 여기 미친 마녀 뷰티 네, 요거고 23년 2월 달 모습이고요. 2014년 2008년 모습 2014년 1월 달에는 요랬습니다. 광성 볼트 이때고 요때 대지 27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6억 9,800 평당 2,500 주고 사가지고 지금은 24년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임차인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면 감정가가 15억 1000 그래서 평당 금액은 5,627만 원 그래서 10년 상간에 118% 올라서 8억 2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보면 점포 대로변보다 오히려 안쪽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네. 2,500 주고 사고 이거는 2,700 주고 샀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로변보다. 대로변이 이 점포대로가 거의 지나다니는, 맞아요. 지나가는 그냥 도로가 많다 보니까 네. 역세권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NC백화점이 있는 이쪽이 더 많이 올랐네요. 네. 도로가 또 넓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쪽으로는. 네.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있다 보니까 여기 상권이 서로 시너지가 안 나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 보행자가 지하차도로 해서 가든지 요렇게 디귿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동선이 예를 들어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면 횡단보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네. 여기를 가고 싶어도 실제로는 요렇게 와서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잘 안 가죠. 예, 그래서 오히려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좀 낮게 나오네요. 네. 자, 그다음 이제 193-9번지 점포동 193-9번지고 자, 요것도 실거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193-9번지 거래 현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11억 주고 사서 2015년도 거래가 한 건 보이네요. 요거는 15년이네. 실거래 신고가 좀 늦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11억 주고 사서 54평 평당 203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모습은 오히려 여기 점포대로에서 좀 더 와야 됩니다. 이제 막 퍼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네네. 그리고 요건 것 같은데. 요건 것 같아요. 여기 BL 다이어트 있는 효성 빌리지 요거고요. 요게 2014년 모습 봅시다. 2008년도에는 송광횟집.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는 삼겹대 요 모습. 이게 요때 얼마 주고 샀냐면 11억 주고 사서 평당 2천. 그래서 지금 2023년 네. 이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지금은 감정가가 25억 정도 평당 이제 4천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은 130% 올라서 14억 3천 정도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요 거리까지는 사람들이 좀 보행자가 확 줄지 않아요? 보행자는 좀 줄어도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서 차량이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네. 요렇게 해서도 네, 많이 요렇게 가서 네. 아, 요 아파트 들어오면서 좀 살아나는 네. 그리고 이제 점포 놀이터 골목 네, 이쪽으로 해서 또 점점 사건이 위로 이렇게 퍼지고 있고 네. 네, 이런 곳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승률이 130% 오늘 요것도 뭐 괜찮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면이랑 비교하면 대부분 이제
140%대에서 제일 높은 게 160%였고 싼 게 90%대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것 대비 전포동이 일반적으로 네. 조금 더 높습니다. 낮은 거는 좀 낮고 높은 거는 확 높고 이렇습니다. 네. 대망의 1등 한번 보시죠. 드디어. 네.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오, 요건 완전 뒤쪽인데. 네. 치킨 신드롬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이 이제 2014년 경에 2008년도에 요랬고요. 이때 나무가 엄청 많았네요. 나무 많고 2008년, 2014년, 14년 1월. 이때도 거의 건물은 네. 비슷하네요. 네, 그러다가 14년 5월 여기 막 공사 안 해요. 공사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 통로가 좀 넓어졌습니다. 이때는 자동차 위주로 다닌 도로였다면, 네. 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도로 폭이 자동차 폭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보행자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야 그래도 이 동선을 살리는 이런 호재가 있었네. 또 옆에 여기 네. 여기 박재범 원소주 네. 팝업했던 데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요? 네 여기요. 요 한성각 네. 요거요. 박재범 원소주 이거는 뭔가요? 그 래퍼 모르시나요?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유명한 래퍼가 네. 팝업했던 이런 네. 곳이구나. 네. 아, 여기에 이제 보행자 이거를 2014년도에 도로를 좁히고 보행자 도로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좀 거리를 예쁘게 꾸며놨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평당 2천에서 11억 주고 5억 6천 평당 3,100. 와 여기가 오히려 시세가 더 세네요. 그렇네요. 옆에 이게 들어오면서 또 뭐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요 라인보다 확실히 요 라인 안쪽 라인이 좀 더 비싼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상권이랑 이 시세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죠? 네. 확실히 상권과 이 시세랑은 다르다. 이거를 한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야 이렇게 확 벌어진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지금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5년, 3년 이렇게도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도 당시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실 자기가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보행자들이 이렇게 다 가고 뭐 오토바이도 이렇게 대놓을 수 있고 그래서 2014년 당시에는 요 모습이다가 요렇게 그리고 14년 5월 달에 보면 공사 중 그리고 지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건물 자체는 크게 바뀐 거 없고 앞에 도로 현황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14년도에는 얘가 5억 6천 네, 평당 3,100 11만원 그래서 24년 7월 기준으로 감정가만 1억 19억에서 평당 1억 정도 감정가 하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244% 상승해서 시세 차익은 13억 정도. 야, 5억 6천 정도 주고 사서 13억 올랐고, 네. 내가 대출 끼고 샀다면 투자금 2억대 주고 사서 지금 13억 올랐으니까. 뭐, 이자는 사실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됐잖아요. 네, 그래 보면 2억 2천 투자해서 13억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이 위너네요. 최고 위너입니다. 그리고 손바뀜도 없어요. 네. 이분은, 네. 딱히 손바뀜 한번 있었네. 15년도에 5억 6천이고 18년도에 11억 7천 이래 있었고 지금 24년 기준에 19억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곳이네요. 야 오늘 딱 느낀 게 종합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상권 좋은 거랑 시세 상승 높은 거랑은 좀 다르다. 네네. 네. 왜 그렇냐면 이제 시세 상승이 높은 거는 토지 가치 상승이거든요. 그럼 토지 가치 상승이 높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권만 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발했을 때 분양 수익이라든지 기업들이 얼마나 좀 브랜딩 효과가 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땅값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전포동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부전동 대체적으로 내가 전포동에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된 걸 살 것 같으면 네. 아싸리 그냥 좋은 부전동을 사는 게 낫고 네.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있다면 이제 전포동에 상권이 없다가 좋아지는 곳이라든지 뭐 보행자 도로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있다가 네. 보행자 도로가 생기는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네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데 공부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좋은 걸 사고 나는 돈이 없다. 그럼
필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보는 눈을 키워서 좋은 거를 가져가야 상승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서면 부전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160%대, 일반적으로 140%대였다면 전포동은 제일 높은 게 240%대, 170%대니까 수익률이 높고 낮은 것들은 이렇게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틈새 재미로 지금 얘들이 거의 대부분 한 두 배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억 주고 샀다면 제일 높은 게 19억 정도 됐으니까 한 4, 5, 20, 20억 한 4배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244% 상승이라면 이게 수익률이라서 그래요. 상승률은 5억 6천 주고 사서 거의 20억이니까 3점 몇 배 올랐겠죠. 이거 6억 9천 주고 사서 이러니까 거의 7억 주고 사서 7, 24, 2배 조금 더 되는 시세로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보고 땅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초보분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 본다면 아파트를 보셔가지고 조금 아파트는 또 서면보다는 해운대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돈을 벌다 보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건물로 넘어오고 그리고 건물로 넘어올 때는 개인보다는 사업자를 내서 개인 양도세와 사업자 양도세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 절세 전략까지 같이 겸하는 게 최고의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만 보느냐, 여기는 시세 차익 플러스 월세까지 보느냐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세 차익이 필요하냐, 월세 수익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월세 플러스 시세 차익 같이 보고 싶냐. 요거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내 투자금, 그 다음 내 투자 경험, 그 다음에 내 성향, 이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북구TV를 꾸준하게 보시면 아파트, 건물, 토지 다양하게 올려드리니까 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여기 부전동, 전포동에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 뭐 8억대, 그 다음에 완전 A급인, A급 물건인데, 감정가보다 싼 거 있죠. 예, 완전 급매물, 이런 거 이제 추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